카카오의 대안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낮아진 밸류, 주가 하락으로 밸류가 낮아진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더존 비즈원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IP,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미스터블루를 주셨습니다. 더존 비즈원과 미스터블루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아까 설명해 주신 포인트에 딱 맞춰서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더존 비즈원을 주셨는데 더존 비즈원도 밸류가 많이 낮아졌나요? 네, 아까 카카오가 고점 대비 60%, 네. 더존 비즈원은 고점 대비 70% 하락했습니다. 네. 네, 더 많이 하락했네요. 네. 한 1년 전에 주가가 13만 원대, 지금 3만 원대 후반대, 야, 네. 예, 참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적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ERP라고 그러죠. 전사적 자원 관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ERP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수주를 받아서 딱 깔아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교체가 안 됩니다. 거의 한번 들어오게 되면 유지 보수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신규 고객 들어오고 하게 되면 계속 확장하는 개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나오는 뭐 유빌링 서비스나 전자금융 서비스, 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가 이것은 거의 뭐 기업들의 필수적인 쪽이죠. 또 모바일 솔루션, 뭐 클라우딩 서비스, 보안 그룹웨어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은 꾸준하게 갈 수 있고 성과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중에서 또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기업 비즈니스인 위해고 그리고 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아마란스 10 이런 쪽이 어떤 런칭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플랫폼에 따른 변화도 충분히 어떤 실적에 가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임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1,6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서 이에 따른 부담은 되겠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정적이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네. 게다가 또 지난 2018년도였죠. 삼성생명 을지로 사옥을 매입하면서 거기를 이제 본사는 지방 경기도에 있는데 이쪽에 투자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인수했던 거 대비해서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또 서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연금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5년간 누적으로 한 4천억까지 매년 한 500억 이상은 벌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자산과 현금흐름 다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한 1조 1000억대 되는데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자산주 취득을 합니다. 우리 주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156만 주를 취득하겠다라는 쪽에서 9월 15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방은 좀 단단한 측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성장주에 대한 낙폭과대 쪽이 발현된다. 기대가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존 비즈원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70%나 하락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나 기본 베이스가 뭐 손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병수 PB님은 컨텐츠 쪽으로 집중하셨네요. 미스터블루입니다. 대부분 카카오의 대안을 찾다 보면은 어떤 보면 플랫폼보다는 컨텐츠 쪽에 조금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다 네. 보니까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그리고 만화 출판업을 영위한다라는 곳으로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 15년도에 스펙 합병상장으로 증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올해였죠. 올해 2월에 웹소설 전문업체인 동아미디어와 영상출판미디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것도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에서 55%가량 그리고 게임에서 한 42%가량 그리고 만화 출판에서 한 3%가량의 매출 구성이 나오게 되면서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웹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900여 개의 작품의 이제 지식회사권 IP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걸 갖고 있고 350여 명의 웹툰 작가진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방향 그리고 이런 IP 쪽 서비스에서는 조금 관심을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명이 짧다 보니 이제 에오스라는 게임이 살짝 이제 좀 흥행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다크 히어로 대시라는 걸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이제 게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반토막 정도가 낮다고 나와 있는데 간판 게임 이제 에오스가 정체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고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3억 원까지 나오게 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줄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직전 4분기 대비해서는 2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올 2월에 인수했던 이제 웹소설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게 되고 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게임 퍼블리싱까지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크기는 굉장히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회사 자체는 크기가 작긴 하지만 이런 밸류체인까지도 구축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런 콘텐츠 또는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웹툰까지도 하고 있는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는 흥행할 수 있는 뭔가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이 주가 반응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에 넣어두시고 볼 수 있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를 김병수 PB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좀 확인해 볼까요? 미스터블루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사상 최저가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5,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컨텐츠 다음에 나올 게임이라든지 이런 웹툰에서 좀 흥행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할 때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위에 6,000원 선까지는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더존 비즈온도 가격 전략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주가가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네요. 네,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네. 적자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하로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한 주가가 이제 터닝을 할 가능성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기폭제가 자사주 매입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안정은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네. 3만 7천원대 전후 쪽에서 진입하는 전략과 함께 일단 1차 목표가 4만 2천원대 정도로 저항대가 하나가 있는 네.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만 2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존 비즈온과 함께 또 이 미스터블루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카카오의 대안주로 오늘 이 두 종목 그리고 카카오까지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가 일단은 뭐 한 좀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미국의 반등은 나왔어도 이게 국내까지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들 쪽에서 먼저 생각할 게 환율인 것 같고요. 네. 환율이 급하게 또 1310원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개별적인 쪽에서 IT 성장주 쪽은 약간 매수가 몰릴 수 있는데 나머지 쪽은 또 주춤할 거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은 여전히 어떤 시장의 어떤 바닥은 또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닥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김병수 PB님요. 오늘 FOMC 회의로 이제 지난 금리 올렸을 때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7월 또는 8월 넘어가는 금리 향방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닥을 두들겨보고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보듯이 바닥도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함께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